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미나리에 누구나 좋아하는 두 가지 재료가 더해져 환상적인 맛을 뽐내는 정말 맛있는 미나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을 가득 받아준 뒤 식초 두 스푼을 풀어주고 오늘의 주인공 미나리를 넣어준 다음 미나리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접시를 올려 5분 정도 잠시 담가주세요. 5분 뒤 찬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며 미나리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미나리의 줄기 부분은 살살 비벼주고 이파리 부분은 찰박찰박 깨끗이 헹궈준 다음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깨끗이 목욕 재개한 미나리는 끝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당근은 3cm 길이로 얇게 채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해서 잘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얇게 어슷썰기해 줍니다. 양조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고춧가루 3분의 1티스푼, 설탕 3분의 1티스푼을 넣은 뒤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서 미나리전과 찰떡궁합인 대파 초간장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새우가 푹 잠기도록 찬물을 부어준 뒤 새우의 비린 맛을 잡아줄 미림 한 스푼을 넣고 2분 정도 새우를 잠시 담가주면 새우가 알맞게 해동이 되면서 비린 맛도 잡힙니다. 2분 뒤 새우를 채반에 받쳐 탈탈 털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새우의 꼬리 중간 부분을 살살 눌러 새우 꼬리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감자를 갈아줄 건데요. 먼저 넓은 볼을 준비해 준 다음 채반을 넣어주고 채반 위에 강판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채반 위에 강판을 올려준 뒤 감자를 갈아주면 감자와 감자의 수분 그리고 전분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더욱 편하게 재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자 400g을 강판에 갈아주세요. 감자를 모두 강판에 갈아주고 나서 강판을 들어 올려보면 채반 위에 감자가 있고 채반을 들어 올려보면 볼에 감자의 수분과 전분이 가라앉아 있어 아주 깔끔하게 분리가 되었죠. 강판에 남아있는 감자를 탈탈 털어준 뒤 숟가락으로 감자를 모아 모아 꾹꾹 눌러 수분을 한 번 더 제거해 주세요. 볼에 남아있는 감자의 수분과 전분은 10분 정도 잠시 기다려주면 전분이 볼 아래에 단단하게 가라앉으면서 수분과 전분이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10분 뒤 볼을 살짝 기울여서 확인해 보면 감자 전분이 볼 바닥에 완벽하게 분리되어 가라앉아 있죠? 이제 감자의 수분과 전분을 분리해 주세요. 오늘 요리에는 갈아 놓은 감자와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전분을 사용하고 따라 버린 감자의 수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넓은 볼에 갈아 놓은 감자와 감자 전분을 모두 넣어주고 부침가루 4스푼, 튀김가루 2스푼, 소금 반 티스푼을 넣은 뒤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감자와 가루류가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썰어놓은 미나리와 당근, 청양고추를 넣은 뒤 미나리에 감자 반죽 옷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뻑뻑해 보이지만
감자 반죽에서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오고 미나리와 당근, 청양고추에서도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재료들이 딱 알맞게 접착됩니다. 또한 이렇게 물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주어야 각각의 재료들의 고유한 맛과 식감을 100% 즐길 수 있어 더욱 맛있는 미나리전이 됩니다. 접시에 감자 전분가루 3분의 2 스푼을 펼쳐준 뒤 새우의 한쪽 면에만 감자 전분가루 옷을 입혀주는데요. 새우의 방향을 교차해서 감자 전분가루 옷을 입혀놓으면 두 개의 새우로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미나리전을 부쳐주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미나리전 반죽을 한 주걱씩 떠서 팬 위에 올려주고 살살 펼쳐가며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었으면 전 위에 새우를 하트 모양이 나오도록 올려준 뒤 숟가락으로 살살 눌러 고정시켜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총 7장이 나오도록 붙여주었습니다. 완성된 미나리전은 그대로 드셔도 맛있고 만들어 놓은 대파 초간장에 콕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오늘은 아삭아삭 향긋한 미나리와 쫄깃한 감자와 탱글탱글한 새우의 조화가 환상적인 정말 맛있는 미나리전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